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꼭 해요. 엄마가 대장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하는데 용종도 전에 뗀적 있고 선종도 뗀적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수면 내시경을 다 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수면 내시경을 권하지 않고 안 아프게, 하나도 안 아프게 처음에 들어갈 때만 따끔하지 너무너무 속에 그냥 다 직접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마취도 뭐안 시키고 그렇게 안 아프게 천천히 정성 들여서 원장님이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도 많이 했는데 무료로 제가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량 먹는 게 정말 고통스럽죠. 대장 내시경 하려면. 그런데요, 정말 감사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온수로 따뜻하게 마시면 8번 먹을 때 아주 다 맛이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실 때마다 한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시거든요. 그러면 한 3번 정도 마시면 이제 신호가 와요. 큰집 왔다 갔다 하면서 장 청소를 깨끗이 해주니까 너무 좋죠. 저렇게 한 8번 먹고 하나는 뭐 내가 정못 먹겠다 하면 안 먹어도 되는데 9번까지 저는 다 먹습니다. 그것도 감사하니까. 그래서 잘 먹고 10시 반에 저는 예약이 돼 있어서 가가지고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 했는데요. 이 앞전에 3년 전에 할 때는 용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 10초 정도 촬영을 해서 거짐 다 끝나갈 때 속이 더 일찍 촬영을 했으면 아주 깨끗한 이쁜 것을 볼 텐데 여러분께 직접 보면서 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10초 정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 잠시 나와 일단 찌꺼기 씻어내고 징그럽다 할까봐 표시를 항문까지는 봐야 돼. 항문도 이상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흙이 있으면 바로 이게 흙이 오늘 용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럼 5년 있다가 한번 봐 하세요. 자주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수면 그죠? 내시경을 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다 하고 나서 또 내중에 또 다시 또 수술 들어가면서 다시 또 병원비 또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년 가까이 여기를 한세 번, 이번에 네 번째 했는데, 다른 병원에 다닐 때는요, 수면 내시경 할때막 12, 3만 원씩 하는데요. 큰 병원에서는 막한 20만 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아프고 내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게 우리 대장 내시경 할수 있어서 좋고, 장 청소도 가끔 한 번씩 해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대장 내시경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내가 그냥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선종은요 암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수년 전에 뗐는데 그걸 안 뗐으면 지금 대장암 걸렸겠죠? 검사를 안 했으면 여러분 꼭 검사하시고 미리 예방하시고 건강 음식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